뭐야? 도란이잖아. 쉽다 벗다 벗. 야, 요즘에 그 큐만 돌렸다 하면은 이런 아 카밀은 좀 힘든데 아트보다도. 아 이거 어쩜 좋냐? 아니, 요즘 도란 진짜 폼이 빨딱 섰거든요. 심지어 내가 카밀을 좀 잘 못 이겨서 큰일 났어. 도란 지금 최근에 10승 1패 중이라고? 롤드컵 직전이라 폼을 그냥 최대한으로 올리고 있나 보네. 카밀 상대로는 초반에는 상성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좀 잘할 거니까 뭐 압살 구도는 아마 안 나오겠죠. 템이 나올수록 불리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1코어 이상 나온 시점에서 1차 타워가 서로 깨진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만나면 뭐 무조건 그냥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초반에는 사실 럼블이 뭐 불리할 게 없는 매치업이니까 잘해보겠습니다. 젠지가 우승하겠죠? 롤드컵 기대 중이에요. 뭐 피할 방법이 없고요. W로 상대가 잘 쓰면 못 피하는 거. 착취 평타랑 원거리 미니언 교환 안 당해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일단 작살은 좀 찔러만 볼게요. 3레벨 찍어주고요. 맞출 거는 꺾어서 못 피하게 안쪽으로 던져서 맞춰줍니다. 작살은 이건 이쪽으로 꺾을게요. 존나 칼. 세 발로 딜교는 좀 이득을 봤는데 오공 위치 생각 좀 하면서 게임하자. 상대가 거의 올 프로 매치라서 맵은 안 가리고 해도 됩니다. 실드로 씹어주고 까비 텔포 쓰게끔 심리전 유도 한번 하고요.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한번 들어갈게요. 눈치챘죠? 제가 자주 쓰는 거라 도라님도 한두 번 당해서 안 당합니다. 전멸 카밀이죠. 점화 카밀이 아니라 라인전이 세지 않아요. 전멸 카밀은 대신에 리턴이 커요. 후반에 이 플래시 이런 걸로 억지 이니시 갱공 가능하고. 먹었어요. 큐 두 번째 거 피해주고 여기에 한 발 오공 빈망 받을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정글 턴을 한번 뽑긴 했는데 라인이 안 좋아서 이게 반갈이거든요. 오공은 바텀, 아 오공은 탑, 우리 팀 그분은 바텀. 빈망. 아 아쉽다. 턴 한번 더 쓰게 만들고 풀 탔어야 되는데. 이건 신속신발로 가자. 못 이겨요 이거 이제. 네, 빛의 망토로 피하려고 했는데 카밀 이풀 맞은 순간 죽은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반응하기 힘들어요. 내가 풀을 빨리 쓰면 그 풀 탄 자리로 날아와가지고 심리전인데 졌다. 심리전에서 아쉽네요. 정글 두 턴 빼고 풀풀 빼고 살았으면 진짜 최고였는데 이제는 상대가 롱소드 두 개랑 광희 로밍 위주로 게임 푸는 수밖에 없네요. 이거 좀 뻔하죠. 대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 뽑았고요. 탑은 이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로밍이랑 정글턴 뽑아주는 거 위주로 할 생각 해야 돼요. 솔킥 달려고 하면 앞으로 드디어 죽습니다 이제. 오공이 어디다 나온 거지 이거? 우리 레드를 털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로밍 온 거 보고 그냥 안 포기하고 그냥 탑으로 돌았나 보네. 내가 카밀이면 무조건 집 한번 찍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공이 오공은 씨발 다. 아니 얘는 뭐 투탑이야. 아니 어떻게 이 타이밍에 또 탑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대각선이 아예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미드 주도권이 생겼고 로밍턴도 받고 정글이 탑 올 시간에 파밍을 더 했기 때문에 한 3캠프 정도 앞서긴 하거든요. 캠프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 팀이 뭘 못한 건 절대 아닌데 좀 섭섭하지. 요즘 메타에 이렇게 탑당하면. 나이스. 어? 잡은 거 아닌가? 아 형!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네요. 랜턴 타고 사는 줄 알았네. 침파 좆됐다. 개 처맞을 일 남았다 이제. 라인 박아놓고 이거 답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제. 아 세 번 당한 게 너무 컸다 갱을. 아 이거 한 번만 당했어야 되는데. 900? 5일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아 힘들다. 미드는 깼네. 잘하는데 그 와중에 갱 세 번 당하니까 진짜 다 먹네. 안 그래도 잘하는데 씨. 플래시 있어요. 풀 쓰겠네. 아, 포션 늦게 먹어서 죽을 뻔했네. 다 5인가? 아니 시메키용 진짜 바텀론 뭐냐고. 아니 진짜 뭐냐고. 왜 우리 바텀 방갈 받았는데 0 이렇게 6대 쓰냐고. 역전 기회? 역전 기회? 잘 생각해보자. 서린을 눌러야 될까? 전령은 나갔고 우리가 이용은 있어요. 애쉬가 6킬 카밀이 5킬. 레벨은 밀리는 건 바텀뿐인데. 아 이게 돌린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턴만 더 해볼게요. 아, 와 근데 요즘에는 랭킹 1등 찍기가 참 쉽지가 않아. 뭐 언제나 마찬가지겠지만 아 이게 프로들이 진짜 많다. 이번에는 또 그 선수네. 라스칼 선수 돌리는 큐마다 거의 다 프로죠.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공격적으로 하든가. 아, 아 큰일 났다. 선이 랩인데? 아 이거 진짜 큰디. 와드를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미니언 6마리 2레벨이 바로 돼버려요. 나는 이제 두 번째 웨이브에 7번째 미니언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불편한 구도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대처법은 사실 너무 과감하게 확 밀면 안 되고요. 먼저 밀긴 밀되? 아, 좀 어려운 개념인데. 먼저 밀긴 밀되? 이제 한 번에 타워까지 박히지 않게 조심하는 거. 가로막는 건 미도 부숴버린다. 네, 이게 미는 구도는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웨이브가 큐 안 맞으려고 최대한 의식을 좀 했고요. 조심? 그건 소심한 녀석들한테나 필요하지. 맞춰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면서 딜기완. 압박구도를 와드 먹혔음에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타이밍에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자리가 뻔해서 아마 안 당하긴 할 건데
일단 뭐 시도는 한번 해봅시다. 갑이 아깝습니다. 작살하고 과열평을 둘 다, 너무 못했다. 작살도 맞추고 과열평타도 맞추고 해서 한 번에 전멸을 써도 반응 못하게 터트리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못했네요. 라인전을 아주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잘 해놓고 중요한 스킬 한 방을 띵내서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나이스. 그나마 유효 로밍 한번 찔렀네. 안 먹을게요. 카오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처음에 싼똥 다 채웠다. 나이스. 지렸다. 킬각 너무나 무졌죠. 네모 골드는 탑타워 골드를 많이 뺏겨가지고 막 개털고 있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행. 와 다행이다. 잡아서 진짜 다행이네. 카바스가 또 킬 먹기 시작하는 거랑 한 놓치기 시작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아무래도 좀 킬을 먹었을 때 100% 확률로 적팀한테 피해를 입히는 캐릭이니까 잘 키웠을 때랑 못 키웠을 때 차이가 엄청 크다고. 안 쓸게요. 이거는 내가 전령도 없어서 궁 쓸 일이 당분간 없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퀄로 클리어 각 봐주고 더블 파밍 하겠습니다. 캠프 먹고 라인 먹고. 레벨 뒤집혔죠. 이게 정글 몹을 빼먹는 힘입니다. 우리 팀 정글이 동선 안 겹칠 때 먹어버리는 거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카우스 안 공격했어? 죽으신 것 같은데? 정령의 발사! 아, 손톱신 이긴 한데 아쉽네요. 대충 알았는데 버리고 빼기 좀 늦었다고 판단했어. 오, 나이스. 힐까지 잘 뽑았다. 아, 연애 좋은 건 아쉽고. 저기 미쳐날 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얘네 판단 좋았다. 딜 세구나. 이거 빨리 치면 시간 되지 않나, 이거?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거의 다 이겼다. 흔들리지 마. 2초. 이 코리가 이쁩니다. 아, 아 별로 안 이뻤나? 아, 나처럼 이쁜 줄. 금금 영약을 먹겠습니다. 사용에다가 바구니여서 3분간 유지되거든요. 강철 영역이 CC랑 체력이랑 나이스 개꿀킬 지리게 잘랐죠. 바로 우리 거. 바로 가서 자리 잡자. 혐오가 하나야. 뻥!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사용 안 됐네? 아이고, 잘못 봤어. 아우 끝낼 수 있나? 잡으면 끝나지 않나? 아 아깝다. 안 끝나지 않나 이러면 맞냐 뭔가. 불 잡았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까비, 아쉽습니다. 엄청 안 좋은데, 잠깐만. 나이스. 이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밑으로 가면 끝나. 혐오가 함께하시. 잃어버리면 끝 아닌가? 좋았다.
아 정수 복구했구만. 좋아요. 굿굿. 아 오늘 빡셌다. 아 개빡셌는데 점수가 왜 승패 그대로인 것 같냐? 아 이번에 새로운 그게 나왔더라고요. 맞다, 딥롤에다가 검색하니까 이제 이렇게 떠요 님들. 티어 그래프. 우리 팀의 빅나 선수가 1200으로 좀 높고 제가 이 1000점대로 1000점 1100점 뭐 900점대로 여기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팀이 그만해요 둘 다. 빅나 주장 잘했다. 카더스도 되게 잘했고 점수 뭐 괜찮네요. 뭐야 나 딜량이 생각보다 높진 않네. 에헴. 그래도 적팀 가면 1등이니까 이뭔 개소리야.